네, 오늘 준비한 공략주 앞서 힌트 드렸던 것처럼 철강 관련 업종이고요. 바로 문배 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문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스캘프, 뭐 강판, 그다음에 형광, 후판, 코일, 박판 등 전반적인 철강 재료를 주로 생산을 한다. 1차 형태의 철강재 및 표면 처리 강재를 주로 생산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업의 호조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에 대해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철강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재료 값도 크게 상승을 보이면서요. 가공 후에 판매될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 가격이 굉장히 또 당연히 판가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오히려 가공 전에 이러한 재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쌓여갖고 있는데 이러한 재고들의 가치, 자산 가치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출에 큰, 이익에 큰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면 반대로 지금은 다시금 코로나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컨택트 관련주 혹은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동안의 소비나 이러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소외가 됐던 업종이나 이러한 테마들이 충분히 다시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미국의 뭐 장기 금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그동안의 실적이 아닌 뭐 기대주 혹은 뭐 높은 가치를 평가를 받았던 언택트 관련주들의 크게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반대로 지금 수급이 다시 경기 민감주 쪽으로 흘러 바뀔 수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략할 이러한 회사는 당연히 포스코의 지정 판매점으로 도매업을 또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구입처와 판매처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철강 업황에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철강 대리점 혹은 이러한 업체들, 가공 업체들도 충분히 실적으로 크게 개선이 될수 있다. 그런 실적이 개선이 되면 그에 먼저 주가가 먼저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가 역시 먼저 선 반영이 돼서 강한 상승 모멘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도 굉장히 크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 철강 섹터는 오히려 지금 견고한 하방이 지지가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다시 반등하면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높은 이러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하는 시기에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서 충분히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좋은 결과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좀 진입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가격이 3,845원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고한 하방 지지가 되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도 좀 횡보세를 보이면서 차츰차츰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3,840원인데요. 뭐 현재 가격에 진입하셔도 충분히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750원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 내에서 매수 진입 라인을 잡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짧게 설정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50원 요 부근에서 좀 손절가를 짧게 설정을 하시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종목들도 현금화를 최대한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매도가도 마찬가지로 익절가도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한 4,150원 정도, 4,100원, 4,200원 요 사이 정도로 설정을 하셔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시크릿 공략주는 문배 철강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